아유 걸쭉하다. 야, 오야, 제대로인데 이거. 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 우리 조상님들도 과연 술을 얼마나 드셨을까요? 네, 정말로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못잖아요. 이 조상님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잔 더 하고요. 아잉, 뭘 떠려? 뭘 만났네 그래? 조선시대도 우리 선조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술집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주막은 지나가는 과객에게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술집이었다. 화가 유숙의 대쾌도를 보면 한 남자가 길바닥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들이 바로 시전에서 술을 파는 떠돌이 술병 장수였다. 조선 후기 대중들 사이에 큰 인기몰이를 했던 목로주점은 나무 널판지로 만든 좁고 기다란 상을 두어 서서 술을 마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일단 주문 들어가면 따뜻한 술 한 잔과 공짜로 제공되는 안주가 쏟아져 부담이 없었다. 이 시대에도 지금의 웨이터 격인 서비스맨 중놈이가 있었으니 주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누님 저손님 술 한 잔 더러 외쳤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이 왕인 술집도 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내외한다 하여 내외주가라 부르고 있는 내내 보이는 거라곤 팔목뿐이라 팔목집이라고도 말한다. 자리 잡아 앉는 것부터 술상을 나르는 것도 손님 몫이요. 다 먹고 나면 계산까지 손님이 알아서 해야 하니 이 모든 것이 셀프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아이고야, 이거 몇 잔을 먹는 거야 그래. 아유야, 이거 응? 야, 이 걸쭉한 게. 야, 이거요. 아. 야, 어우, 야, 맛있어. 어우. 야. 여러분, 이 술이란 놈이 말이죠. 선민들만 이게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조 있고,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이 선비들 안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옛날 선비들이 말이죠. 이 무드렁보다도 더 이거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옛날 조선시대 풍미했던 주당, 이 주당의 명함을 내밀 만한 선비들이 있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조선시대 문신이자 시인 송강 정철은 소문난 애주가였다. 나는 송강이야. 아. 매일 술을 밥 먹든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니 늘 만취 상태로 술과 함께 지낸다는 정철의 소식은 임금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평소 정철을 아꼈던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명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송강 정철은 내가 주는 술잔으로 하루에 딱 한 잔만 먹도록 하여라. 전하, 어찌 이렇게 가혹한 명을. 요 한 잔 먹으라고요. 요 딱 한 잔. 이걸 누구 코에 붙이란 말입니까? 붙지도 않아! 붙지도 않아! 전하! 사는 낙이 없어졌네 그래? 이 풍진 세상에 술 한 잔 먹고 나니까 이 조선 팔도가 다 내 땅이로구나. 조선 최고 주당께서 어찌 술 한 잔에 코가 삐뚤어지셨는고? 이에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 여긴 임금은 몹시 노하였다. 하지만 송강 정철은 딱 한 잔만 마셨다고 계속 우겼다는데 사연인즉슨? 요거 한 잔 먹으라고. 임금님 명령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요거 한 잔 먹자니 살 수가 없어. 아, 요렇게 하면 되겠네. 정철 송생, 그걸로 뭘 하시게? 아이, 굳은 술잔이 무슨 죄길래 그댄 내려치는가 싶으니? 아하, 저건? 한 잔은 한 잔이지요, 전하. 송강 정철, 정말 대단하다. 조선시대 두 번째 주당은 문신 신용계다. 없어야. 손님 아홉 분이 오셨으니 네. 아홉 동이 분량의 술상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그는 아홉 명의 손님과 얼큰하게 취해 풍류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자, 한 잔 받으시게나. 자, 듬뿍듬뿍 줄게. 좋은 일만 있을 걸세.
자, 자네도 한잔 드시게. 아이고. 자, 그 아홉 분의 손님은 다름 아닌 국화꽃 아홉 송이었던 것이다. 어서 드시게. 그랬다. 술 마실 명목을 찾던 신용계는 그날 자기 집에 새로 들어오는 국화꽃을 핑계 삼아 술 마실 구실을 만들었던 것이다. 자네들 나한테 한잔 주게. 응? 혼자 그렇게 낼름낼름 먹지 말고. 강직한 성품 탓에 정승이 되기도 한 신용계. 그의 술 사랑은 과연 주당의 정승이 될 마음하구나. 그런데 조촐하다 국화꽃도 같이 취하는 밤인지 몰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입고 없고 술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제야. 어야 여러분, 이 술이 말입니다. 이게 입새곡주라는 술이에요. 입새곡주. 이게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비들이 말이죠, 과거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술을 마셔서 머리를 맑게 했다는 술. 그 술이 바로 이 입새곡주입니다. 나도 이 술 먹고 머리 맑아진 다음에 과거 급제 해야지. 아야 야야 뭐 아유 감독님, 감독님, 아유 왜 부서가요 저를. 에이, 눈치 없는 양반. 이렇게 다양한 술집들과 애주가가 난무했던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영조 9년 1월 10일 왕은 금주령을 거듭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강력한 의지의 술과의 전쟁 선포였다.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영조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힘들어지자 곡식으로 술을 담그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것이다. 실제 금주령을 어긴 남병사 윤구현이라는 인물은 어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임금에게 참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금주령은 이웃도 함께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한 집에서 금주령을 어기면 양쪽 옆집에서 줄줄이 같이 벌을 받았다고 하니 아이고, 이 상막해서 어찌 살았을꼬? 하지만 백성들의 가난을 누구보다 슬퍼했던 임금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술을, 술이 사람을 먹게 돼버린 우리 사회는 조선 임금의 큰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